생각보다 내가 설명을 안 해도 되는 부분이 있어 편한 것 같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기본 지식, 아까 정규분포 이런 거 이른바 문송분들한테 하려면 진짜 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여러분 딱 알잖아? 그럼 더 설명 안 해도 되니까 2, 3분이 절약되는 거예요. 시간이 진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조금 더 이제 이어서 가볼게요. 자, 이제 가장 어려운 대목인데요.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의 원리를 좀, 특히 챗GPT 유형 인공지능의 원리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알면 내가 이제 철학을 하기 때문에 원리를 중시하는데 이거는 과학도 마찬가지죠. 가장 기본적인 원리에서 연역해 나가면 되니까 원리를 알면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될지도 대강은 예측할 수가 있어요. 얘가 뭘 할 수 있는지 뭘 못하는지 이런 것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리를 좀 아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기술 변동은 하루하루 너무 빠른 속도로 이렇게 우리에게 새로운 제품들이 제공되는데 그걸 휘둘리지 않으려면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이 뭔지를 알아야겠죠. 생성 인공지능의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은 명칭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 챗GPT 그러면 챗은 채팅의 방식으로 인터페이스가 만들어져 있다 이거죠. 우리가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걔가 뭔가를 결과물을 주는 형태죠. 상대편에 이제 사람이 없고 기계가 있는 거죠. 단지. 그다음 제너러티브 프리트레인드 트랜스포머 이거의 약자가 GPT입니다. 제너레이티브는 말 그대로 이제 뭔가를 만들어낸다 이거고요. 트랜스포머라는 건 이제 변형한다는 뜻입니다. 이거 트랜스포머라는 알고리즘은 2017년에 구글의 엔지니어들이 All You Need Is Attention이라는 논문을 발표하면서 처음 소개가 됐어요. 그리고 여기서 해결하려는 문제는 자연어 처리입니다. 자연어란 건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언어예요. 수학은 인공어죠. 또 코딩 이것도 인공어입니다. 근데 한국어, 영어, 중국어 같은 이런 언어가 자연어인데 컴퓨터가 자연어를 처리하는 게 되게 어려웠어요. 가령 뭐 번역이라든지 이런 게 대표적이죠. 잘 안 됐습니다. 번역도 예전에 그 냉전 시기에 소련의 그 주고받는 그 대화 내용을 이렇게 엿들어서 뭔 얘기하는지를 자동으로 좀 분석했으면, 왜냐면 러시아어니까 영어로 좀 알아들으면 좋겠다 싶어서 연구비를 엄청 넣었던 분야예요. 이게 다 이제 전쟁하고 관련되는데, 근데 못 풀었어요, 문제를. 그러다가 최근에 이 문제를 이제 풀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이제 그 딥러닝 방식을 이제 활용해가지고 2014년경에 이제 구글에서 문제를 풀었는데, 그걸 압도적으로 이렇게 발전시킨 기술이 트랜스포머라는 알고리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변형이란 뜻이긴 한데 이게 좀 말 그대로 변형하고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생성과 변형이란 두 가지 방식이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내용을 인출하는 것과는 달라요. DB에 있는 거 꺼집어내는 건 생성 그리고 변형이 아니죠. 그냥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 방식은 아닙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트랜스포머는 그 엔지니어들이 그 영화 트랜스포머를 보고 명칭을 부여했대요. 알죠? 트랜스포머 그 영화 공돌이들이 좀 그렇죠. 그분들의 그냥 센스 교양 센스는 그 정도인데 아무튼 나름 그 맥이 없진 않아요. 자, 그다음 프리트레인드는 그 미리 이제 학습하고 훈련했다 이런 뜻이죠. 그럼 뭘 학습했을까? 자, 아까 얘기했지만 자연어 처리를 위한 기술이었어요. 그래서 언어를 학습했습니다. 근데 어떤 언어냐면 인터넷에서 긁어모을 수 있는 텍스트들이죠. 그걸 이제 학습했습니다. 근데 인간은 단어를 중심으로 언어를 생각하는 반면에 컴퓨터는 단어를 모르죠. 따라서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단위로 쪼갭니다. 쪼개거나 묶어요. 그러면 그걸 토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엄밀하게는 언어 토큰을
뭐 언어라는 것도 이제 의미 없죠. 왜냐면 컴퓨터 안에 들어가게 되면 언어고 자시고 다 숫자로 변형되니까 토큰들을 학습했습니다. 다 숫자로 바꿀 수 있는. 예를 들면 한국어에선 나는 뭐 내가 이거 같은 말이 아니죠. 영어로는 I예요. 그리고 I apostrophe M, I'm. 이것도 하나로 묶을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떨 때는 I가 토큰이고 어떨 땐 I'm이 토큰입니다. 그 나는 내가 이거 다 다른 토큰이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학습을 했고요. 대상은 그거고. 그럼 거기서 파악하려고 했던 게 뭐냐? 이 토큰들 간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엄청 복잡한 가상의 벡터 공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안에 토큰들을 다 위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 간의 관계를 함수 형태로 구현합니다. 이건 이제 언어 벡터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단어 벡터, 워드 벡터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니까 설명을 좀 더 하자면요. 워드 벡터는 단어들 간의 관계를 이렇게 공간상에 놓을 수 있다는 컨셉이에요. 자, 왕이라는 개념 있죠. 킹. 그리고 여왕이라는 개념 있죠. 퀸. 각각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 남성과 여성이라는 젠더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킹에서 마이너스 피메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마이너스 메일, 그 다음에 플러스 피메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됐어요? 이게 좌표가 바뀌겠죠. 그래서 퀸 자리가 온다는 겁니다. 모든 토큰을 그런 식으로 처리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데 학습을 많이 할수록 이 관계가 점점 더 정교해지겠죠. 그리고 단어가 많을수록 또 정교해지겠죠. 그래서 GPT-3 버전 같은 경우에는 그 토큰들의 관계를 1750억 개를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어 이제 GPT-4는 공개가 안 돼 있는데요. 훨씬 많은 단어와 훨씬 많은 관계를 파악한 걸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이 관계를 우리가 파라미터라고 불러요. 매개 변수. 그러니까 한번 그냥 그 개념이 약간 차이는 나지만 그냥 관계라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 많은 관계들이 그려진 거예요. 자, 이제 이게 기본이고요.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원리로 이제 우리가 구분해서 이해할 대목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런 ChatGPT 같은 유형을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불러요. 라지는 아까 얘기했듯이 엄청 많은 텍스트 토큰을 학습했다 이 뜻이고요. 두 번째는 언어 모델입니다. 멀티모달은 좀 이따 얘기 이따 쉬고 나서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인터넷상에 있는 텍스트를 최대한 긁어 모아서 그 토큰들 간의 관계를 파악했습니다. 그럼 목적이 뭐냐? 목적은 어떤 토큰 다음에 어떤 토큰이 나오는지를 알려고 한 거예요. 이건 이제 토큰은 아니고 그 단어로 이제 바꿔서 사례를 하나 만들어 본 건데요. 가령 이제 그 학습한 결과 나는 이란 단어가 있으면 그 뒤에 너를 이란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더라. 이거 알아낸 거예요. 그럼 나는을 입력하면 너를이 그 뒤에 붙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요, 이걸 다 기억해요. 이 기억량이 이제 버전이 높아질수록 길어지는데요. 나는 너를까지가 하나의 이제 그 앞에 존재한 토큰입니다. 그럼 나는 너를이라는 토큰이 있으면 그 뒤에 제일 많이 나온 건 확률적으로 사랑해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 사랑해까지 나오면 나는 너를 사랑해가 나오면 마침표가 또 찍히겠죠. 이게 또 하나의 토큰입니다. 나는 너를 사랑해 마침표가 있으면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겠죠. 이렇게 줄줄이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게 언어 모델이 하는 일의 전부입니다. 전부예요. 이게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약간 이제 다른 버전으로 나는 괄호하고 사랑해 점이 있으면 그 괄호 안에 뭐가 나올까? 그러니까 구멍 뚫린 단어가 있으면 뭐가 나올까? 이것도 찾을 수 있겠죠.
너를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다음 토큰을 예측하는 게 얘가 하는 일의 전부고, 이제 버전을 조금 바꾸면 중간에 빠진 단어를 끼워 넣는 게 또 다른 하는 일이다. 뭐 요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전부예요. 이게 큰 문제입니다. 왜 문제가 되냐면, 말이 되는 문장을 만들긴 해요. 근데 그 문장의 진위, 참고짓은 전혀 고려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려사항이 아니에요. 그리고 얘가 학습한 이제 데이터가 만약에 부족하거나 아니면 엉뚱한 얘기, 가령 뭐 웹상에 있는 유언비어 이런 것들, 그걸 학습했으면 그걸 뱉어나거나 학습된 게 없으면 그냥 다른 단어를 껴맞춰서 집어넣는 거예요. 해리포터에 나오는 얘기랑 위키백과에 나오는 얘기를 동등하게 학습해요. 얘는 그걸 구별할 능력이 없어요. 그냥 사람이 좀 나중에 교정은 하는데 택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개변수라는 거 하나 건들면 다 뒤바뀌거든요. 그래서 이건 개별적으로 이걸 수습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뭐 하나를 진짜 제대로 고치려면 전부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그 언어들 간의 관계를 새롭게 찾아내야 됩니다.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인간에게는 언어를 우리가 사용하는 과정에서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인간이 몸을 갖고 세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냥 알고 있는 것들, 말로 안 해도 이런 거 되게 많은데, 그런 건 사실은 전혀 언어 안에 담겨 있지가 않아요. 그리고 우리의 감각적인 주관적 체험, 여기에 관련된 것도 언어로 담기기 어렵습니다. 음악회를 갔다 왔는데 그 연주가 너무 좋았어. 친구한테 설명을 해요. 야, 이게 말로 안 돼요. 그러니까 너 직접 가서 들어봐. 할 수밖에 없는 거. 누구 전시회가 열렸어요. 미술. 너무 감동적이었어. 근데 말로 설명이 안 돼. 기껏해야 뭐 색깔, 이 빨간색이 많았는데, 뭐 할 수 있는 얘기가 별로 없어. 직접 가서 봐. 근데 사람끼리는 그게 통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언어가 아니지만 그냥 즉각적으로 와닿는 그런 감각적인 체험이 있습니다. 예술적인 체험이 거기 다 해당하는데, 그런 것들, 이런 건 언어 안에 없어요. 인터넷 아무리 뒤져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언어 안에는 결여된 것도 있고 과잉인 것도 있고 그 자체로 가짜인 것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지금 조사에 따르면 한 10% 정도를 그렇게 가짜 정보라고 얘기를 해요. 10%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방식이냐면, 상자에 사과가 10개 있는데 10% 하나 썩어 있으면 10%죠. 근데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10개 골고루 10%씩 썩어 있어요. 이게 언어 모델 인공지능이 갖고 있는 어떤 진실과 관련된 문제점이 이제 여기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쉴게요. 허쉬 초콜릿을 만든 건 6.25 참전 용사 허만식 씨의 작품이에요. 미국에 건너가서 부대에서 배운 기술로 창업해서 성공했습니다. 위기가 있었지만 극복했어요. 챗GPT는 저런 얘기를 해요. 없는 건데 지어냅니다. 작년에 5월달 경주에 워크숍이 있어서 갔었어요. 거기에 그 가기 전에, 그래서 경주 1박 2일 워크숍인데, 그래 챗GPT한테 그 물어봤죠. 그 2박 3일 여행 관광 코스 좀 짜줘. 그랬어요. 그랬더니 케이블카를 꼭 타보라는 거예요. 케이블카. 이게 뭘까? 왜냐면 경주는 세계 1000년 넘은 고도, 1000년 넘게 유지된 수도 세계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삽질하면 안 돼요. 사방이 유물이에요. 1000년 넘게 수도였다니까, 그 좁은 지역이. 절대 파면 안 되는데 거기 무슨 케이블카를 묻었겠어요. 말도 안 되죠. 없는 얘기 지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떠올려 보니까 통영에 가서 탔던 케이블카, 이제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얘는 진위, 진실성 여기에는 전혀 개의치 않고 없는 데이터는 그냥 아무거라도 마일드에게 끼워 넣는다. 이게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작년 올해 이 챗GPT를 시험이나 페이퍼 제출할 때 얼마 정도를 허용해야 될까 이거 논란이 많았는데 사실은 이미 입장전이 됐습니다. 교수들은 딱 보면 알아요. 심지어 버전까지 짐작할 수 있어. 네. 얘는 이제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 교수들이 잘 알아채죠. 네. 본인의 전문 분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들통난 거고 사실은 이따 좀 더 얘기하겠지만 쓸데없는 고민이었다. 자, 지금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 문장 생성은 하는데 왜냐면 그게 이제 그 목 이 얘를 만든 이유거든요. 근데 그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그 개의치 않는다라고 했어요. 이제 또 다른 최근 사례를 좀 가져와 보면요. 이건 최근 거예요. 최근 버전에서 BTS 멤버의 무솔리니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낙성대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별이 떨어진 자리인데요. 그때 그 별은 삼성전자입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막 추락하고 있는데 그 현실을 예견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걸 보고 그래도 피식 웃을 수 있는 이유는 아니까 우리 자신이 알고 있기 때문에 웃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어떤 사회적인 역사적인 배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이걸 접했다라고 하면 그냥 이걸 진실로 믿겠죠. 우리가 챗GPT가 주는 어떤 내용을 받아들일 때 이 텍스트를 읽는다라고 생각하면서 받아들이면 좋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되면 위험에 빠지진 않아요. 얘는 아주 간단한 수학 계산을 못해요. 뭐 여기도 비슷한 얘기인데 오른쪽 거 보면요. 5.11 빼기 5.9 어떻게 돼요? 어느 쪽이 커요? 소수점 아래는 앞에 게 커야 되죠. 근데 11하고 9 사이의 관계로 얘가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산수를 못해요. 여기 본 모델 이름이 챗GPT-4o라고 돼 있거든요. 이거 아주 최근 버전입니다. 네. 옴니의 약자인데 옴니란 건 모든 거란 뜻이거든요. 라틴어로. 그러니까 이 모든 걸 처리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막상 더하기 빼기를 못해요. 학자들은 이제 이 컴퓨터 공학 이쪽 좀 그 옹호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질문을 제대로 해야지라고 반문을 합니다. 이게 버전명인지 아니면 소수점인지 자연수 숫자에 있어서 그걸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고 질문하니까 얘가 오락가락하지. 왜냐면 버전명에서는 5.11이 더 높잖아요. 근데 그걸 일일이 따져 물어야 한다고 우리 사용자에게 요구하는 건 이 기술 쓰지 말라는 얘기랑 똑같죠. 우리가 개떡같이 물어봐도 찰떡같이 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는 게 그런 거죠. 근데 실제로 얘는 그런 일을 잘 처리하지 못한다. 그럼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이유가 뭘까? 이런 텍스트가 별로 없기 때문에 학습의 과정에 학습 과정에서 별로 이런 텍스트를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더하기 빼기 이런 거 잘 못한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등장한 것들을 잘 처리하는데 이런 텍스트는 잘 접해본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한 네 자릿수의 더하기 빼기 이런 거 물어봐도 잘 못해요. 왜냐면 그런 상당히 네 자릿수 정도면 등장 빈도가 별로 많지 않거든요. 이런 문제들을 안고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해결할 길이 멀어요. 갈 길이 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잘못된 자료, 이걸 내놓는 걸 엔지니어들이 뭐라고 명명했냐면, 할루시네이션, 환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한 1년 반 정도 환각이라는 용어를 많이 썼습니다. 근데 환각 그러면 약간 뭐 예술적인 느낌 나잖아요.
그래서 이게 꼭 부정적이지만 않게 여겨진 거예요. 약간 언어의 속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거 그렇게 심각하게, 그러니까 그 대충 넘어갈 일이 아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라고 학자들이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이 논문 역시 6월 달에 나온 거예요. 근데 제목이 아주 과격하죠. ChatGPT is bullshit. 개소리, 헛소리.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그 자체로. 그러니까 사실 가장 그 뭐랄까 사람을 속이기 쉬운 방식은 상당수의 진실에 보태가지고 거짓을 섞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뭐랄까 이 사람 선동하고 할 때 가장 잘 먹히는 방식인데 사실은 이 언어 모델 인공지능이 내뱉는 얘기들이 그런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죠.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 이 제목 보면 맨 위에요. 이 저널 제목 보면 Ethics and Information Technology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문제 제기는 굉장히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